아침 한계입니다. 이번 편은 일본 오키나와 가레나미 공군기지에 주둔을 하는 주일 미 공군 제18비행단이 2022년 3월 2일 엘레펀트 워크라고 불리우는 대규모 최단시간 이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관련 사진을 공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제18비행단이 엘레펀트 워크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18비행단은 이 훈련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항공력을 투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시연한 것이라고 밝히며 강조를 했습니다. 엘레펀트 워크라고 불리우는 이 훈련은 원래 이 개념 자체는 최대 무장 상태에서 최단 간격으로 공군의 군용기가 이륙을 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유래는 제2차 세계전 당시 영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1,008여 대의 폭격기가 택싱로드를 서서히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코끼리가 걸어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생긴 명칭입니다. 이 훈련의 전술적인 목적은 기지에 대규모 폭격이 임박했을 경우에 기지 내에 있는 항공기 전투 전력을 동시에 이륙을 시켜서 대피를 한다든지 또는 대규모 공습을 위해 급속 이륙을 염두에 두고 조종사들이 활주로에서 이륙을 위해서 항공기의 간격을 지키면서 대열을 유지하는 훈련을 이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은 적대국의 미 공군의 항공력을 과시를 하면서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한 심리전의 목적으로 이제 실행되기도 합니다. 좀 자주 이제 실행이 되는 훈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이례적인 훈련도 아니고 대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미 공군이 자국군의 항공력을 과시하기 위한 심리전 용도로 많이 실시를 합니다. 이 훈련에는 가데나에 주둔을 하는 제18비행단 예하의 제44 전투비행대와 제67 전투비행대 소속의 F-15CED 이글 전투기가 참가를 했고요. 제909 공중급유 비행대 소속의 KC-135 스트라토 탱커 공중급유기가 그 다음에 제161 공중항공통제 비행대 소속의 E-3 센츄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F-15CD 이글은 24대고요. KC-135 스트라토 탱커 공중급유기가 1대, E-3 센츄리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1대가 이제 식별이 됩니다. 근데 이 조합은 대규모 공중전이나 또는 공습부대 편성과 이제 일치하는 편제입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보면 18 비행단 전투기의 한 50%가 참가를 한 겁니다. 50%가 참가를 한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노스케이프 훈련에 제이18 전투 비행단 전투기들이 참가를 하기 위해 일부 전력이 지금 괌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진에 보이는 F-15 전투기 24대는 오키나와에 현재 잔류하고 있는 18 비행단의 공중 전투 전력의 모두가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의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태평양 공군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18 비행단의 엘레펀트 워크를 통해 급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군사정보나 군의 어떤 움직임은 모든 것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아니면 북한이 모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미 공군이 무력 경고를 할 필요성이 급하게 발생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비행단 전력에 지금 반이 괌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잔여 전력으로 엘레펀트 워크를 실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러시아에 대한 대응 메시지라면 아우머리현에 있는 미자와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35 전투비행단에서 엘레펀트 워크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서 주한미군군이 엘레펀트 워크를 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시된 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가 되었던 2016년 5월 10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와 B-1B 랜서 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비버리 허드 16-01이라는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12일에는 A-10 근접 지원기와 F-16 파이팅 팔콘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Vigilant Ace 18이라고 명칭이 된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인 2017년 12월 11일에도 군산 공군 기지에서 엘레펀트 워크가 실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한미 공군이 한반도에서 엘레펀트 워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핵실험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올라갔던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주한미 공군이 세 차례에 걸쳐서 엘레펀트 워크를 실시를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엘레펀트 워크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 대의 항공기가 활주로 해서 늘어서서 이륙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 공습을 동시에 엄청난 항공력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무력 시위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이목이 현재 유럽에 집중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순간이 대만과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각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만 가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